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협의를 통한 단통법 폐지 노력을 기울이고 이와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당면 현안으로 지목되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해 조속한 결론을 시사했는데요. 그는 보류 의결을 한 지가 2개월 이상이 지나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까지 불안정 상태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이중 규제, 스타트업 성장 발전 저해 등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방통위 5인 체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거듭 요청했는데요. 김 위원장은 현안을 이렇게 방기하고 지나갈 수 없고 참 답답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.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새해 민생 관련 현안을 중점으로 방통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.